아이돌 사진 한 장이 190만 원?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의 사진을 명함 규격으로 인쇄한 카드텍 굿즈, 바로 포토카드인데요. 포토카드는 가수의 음반을 사면 랜덤으로 한 장씩 들어있는 한정판 굿즈입니다. 최근에는 포토카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를 이용해 차익을 거두려는 포테크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포토카드 거래 전용 플랫폼도 생겨났습니다. 희소가치가 큰 포토카드는 한 장에 수십만 원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엑소카이, 그룹 케플러 등의 유명 아이돌 한정판 포토카드는 약 15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 최근에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그룹 제로베이스원 멤버 장하오의 포토카드가 무려 190만 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희소가치가 높고 친필사인이 새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높은 가치가 매겨진 포토카드를 반포자이 포카라 부르며 한남더힐, 트리마제 등 프리미엄 고가주택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앨범보다는 포토카드를 모으기 위해 앨범을 사는 팬들도 많은데요.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른다는 무작위성 때문입니다. 포토카드의 무작위성은 다양한 문제를 파생할 수 있는데요. 우선 앨범 과다구매로 필요 이상의 자원이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CD를 통해 음악을 듣는 이가 없음에도 CD 앨범은 날개 돋친 듯 팔린다는 게 그 증거이죠. 무작위성 자체의 도박적 특징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 게임 업계에서도 특정 아이템이 무작위 확률에 따라 나오는 것을 놓고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요. 때문에 무작위 아이템의 출현 확률을 공개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포토카드는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규제할 순 없지만 사실상 오프라인에서의 게임 아이템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희귀한 포토카드가 미성년자들 사이에서는 갖고 싶은 물건이 되자 또 다른 등골 브레이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토카드 덕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엔터사들로서는 이를 포기할 수 없는데요. 하이브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음반과 음원 매출이 9,704억 원이었습니다. 포토카드의 기여분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공식 상품 MD 등 매출이 3,255억 원이었음을 고려하면 포토카드 수요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엔터사들로서는 포토카드 비즈니스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역직구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팬심을 넘어 돈벌이가 되어버린 포토카드 거래, K-POP 산업에서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포토카드가 고가에 거래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